박정희 대통령님만 빼놓고는 이제 대부분 다 악수를 했습니다. 아, 저는 국립수목원 식물크리에이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식이라고 합니다. 저는 80년 4월 1일서부터 2014년 10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. 아, 개원 때는 대통령이 오시질 않으셨어요. 대통령이 오시질 않았고 이제 국무총리께서 오셨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방문하시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역대 대통령 기념 식수가 많이 있어요.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윤보선 대통령께서는 없지만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70년 4월 5일에 오셨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전두환, 노태우 이렇게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이 쭉 오셔가지고 기념식수를 하고 기념조립을 하신 그런 장소가 됩니다. 대통령께서들은 그 당시에 경호가 굉장히 저기 엄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저희가 중학교 때 저 대통령이 오신 걸 여기 이제 식목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그때 저기 뵙게 됐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여기 여러 번 오셨어요. 이제 처음에는 이제 81년도에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백담사 갔다 또 오셨고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오셨고요. 그걸 본인 개인적으로 지나가다도 들리시기도 하셨어요.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두 번, 김영삼 대통령께서 두 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념식수라 이런 거 하셨는데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아주 삽질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대통령이십니다. 아주 그 삽질 조림을 하러 가셨는데. 조림 현장에서 먼저 쭉 지고 저기 나무를 심고 가서 뒤에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빨리들 따라오라고 또 농담도 하시고 막걸리도 드시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. 특히 그 저기 전두환 대통령 기념식수가 이제 독일 가문이었었는데 큰 대목을 이식했어요. 대목을 이식했는데 얘네들이 이식이 특히 침엽수 중에서 독일 가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식력이 굉장히 떨어져요. 큰 나무일 경우에. 그래서 큰 나무였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나무 높이만큼 한 7m에서 9m 정도 방풍책을 치고요. 방풍책을 디귿자로 이렇게 치고,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, 여러 가지, 낙엽이라든가 이런 걸 깔고 또 물을 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문안을 드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요.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나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하여튼 이 나무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나 또 현장 담당자나 신경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적어 했던 게 이제 관상수원이죠. 드론을 입구니까 관상수원이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은 개울 하천부지였었어요. 하천부지, 장마가 져서 하천부지가 굉장히 넓어졌었는데, 그곳을 흙을, 저기 토사를 모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면서 들어와서 이제 진입로가 이제 저 관상소로 이어진 진입로가 있었는데, 이 진입로가 숲이, 원래 숲이었었어요. 숲이다 보니까 굉장히 습기가 많아서 토사가 말이 빠지는 그런 형태였었어요. 그래서 그걸 다 퍼내고 거의 1m 이상 퍼냈습니다. 그 흙을 토사를 다 퍼내고 다시 이제 그 하천에 있는 모래하고 자갈이 섞인 토사를 갖다 넣어서 다져가지고 지금 현재를 그렇게 만들었고요. 이제 관상소를 만드는데 이것도 양묘장이다 보니까 너무 편편하다 보니까 또 물이 많이 났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물기를 잡고 또다시 이제 이렇게 흙을 돋궈서 마운딩을 해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가장 적고 이 관상소를 이 공중에서 내려다 보면 꽃 모식조처럼 생겼다. 꽃처럼 생겨서 가운데 그 녹화 기념탑이 있는데 이게 시방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좌우측에 꽃잎, 그 밑에가 이제 꽃받침 들어오는 진료가 꽃자루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꽃 모식도를 좀 구상할 때 그런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뿌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하나하나 좀 전시회를 순서대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를 또 이제 그려대는 사람이 이제 바쁘죠. 바쁘게 이제 그려대면 현장에서 그 설계도대로 나무를 이제 옮겨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, 우리 이제 현장에서 세 팀이 있었어요. 세 팀이, 한 팀은 이제 토목팀이고 두 팀이 이제 조경팀이라서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캐고 옮기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, 그런 면에서 평지를 마운딩해서 어떤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주고 생육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어려웠고, 지금에서 보면, 아, 그래도 그런대로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관상소원이 가장 잘 만들었고, 관상소원에 이어지는 산림박물관 주변, 그 부분이 가장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
그래서 지금 양치원 자리는 양묘장에서 예전에는 지금 냉장고라든가 냉동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삽수라든가 종자를 저장하기 위한 그 땅에 토굴을 파가지고 저장고를 만들었던 자리에 산에 이제 옆을 저 파가 토굴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토굴을 없애다 보니까 거기에 절개지가 생겼어요. 그래서 그 절개지에다가 자연석을 갖다 쌓고 그곳에 이제 그늘이니까 양치식물을 심어가지고 양치식물원을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커다란 저기 그 향나무가 큰 그게 네 그루가 심어졌는데 두 그루는 원래 예전부터 심어졌던 거고요. 그 향나무 나이는 아마 1915년 그때부터 아마 이 양묘장 사무실이 그 있던 자리라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관상수원이 가장 멋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